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실수하지 말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총 7번째 매치거든요.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시 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라마에서 첫 번째 대결입니다. 6시를 시작으로 12시 쪽으로 올라가네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제 경기 6라운드 치렀을 때 젠지가 1위로 물론 이제 2위 포에인과 5점 격차 이렇게 큰 격차를 벌려놓은 건 아니지만 1위로 기본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페이스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젠지의 코칭 스텝도 어제 경기 아쉬운 성적을 거뒀었던 라운드에 대한 피드백과 분석을 확실히 해왔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 아카즈 선수가 지나간 색깔지. 젠지 화면이 나오면 이제 피오가 들어가려고 하는. 저희는 포스가 피오가 들어갔어요. 파워그리드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색깔집 저기 그렇죠? 도로 건너에 있는 거 이제 빈집인지 아닌지 톡톡 노크해 볼 거예요. 약간 언더평크에 능선이 많아서 여기 봤어요. 하나 잡고 좋아요. 좋았어요. 로키 좋았고요. 자 이것이 아까 전에 그 킬로우 체크했다면 충분히 엔투세이스하고 싸우다가 한 명 잃지 않았나? 자 지금 소리 자 충분히 한번 기저 중이고요. 자 팀원들이 와서 여기 화킷까지 찍 안쪽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집은 저기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위로 한 명 더 빼고 봅니다. 예, 포지션 변화 조심해야 돼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구도 괜찮은데 또르르 이것만 조심하면 좋아요. 저기 파란색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위로 던져주고 일단 차를 이용해서 붙는데 별다른 변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일도 남아있습니다. 수류탄으로 던져줍니다. 수류탄 같은 것만 좀 자 이명 소리 다 꺼지고 나서 천천히 했대요. 젠지 들어왔어요. 이거 들어와야죠. 진압해야죠. 진압해야죠. 젠지 추가졌습니다. 로키 체력 바닥이지만 괜찮아요. 네. 젠지 그렇죠. 자, 근데 이 지역은 되게 위험해요. 언제나. 태민 잘 막아. 나자루스 오는 거 다 방해했어요. 한 팀 도움이다. 자 여기서 최대한 점수 끌어올려야죠 젠지. 자 나자루스 여기서 힘들 것 같은데요. 템포 수동도 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들 것 같은데요. 자 나자루스 지금 들어가는 길이 지옥길이에요. 저 사이로? 시와이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들어가네 여기 뚫어버리로 연막탄 뿌려놓고 지금 진압하러 가는 거 보세요. 시야를 차단시켜두고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젠지 제가 혼자 시작 그래도 구스타브는 수류탄 센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맞았는데 그래도 하나 더 기절은 아니에요. 하나 더 기절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기절이에요. 아직 좋은 거 아니에요. 구스타브가 기절당했어요. 그렇죠.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젠지. 자 1점 맞고 와 국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자 뒤에 VC가 있습니다. 변수 하나 있어요. 네 VC 이거 페이지 쪽으로 절대로 회전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젠지 쪽으로 뚫어봐야죠. 자, VC도 뚫어봐야 되고 이건 젠지가 막아내야 되고 다른 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적극적인 포지셔닝이에요. 이건 아웃서클에 있는 온다 상태입니다. VC를 잡아먹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자 확실히. 에스더 이거 자 보여요. 코앞에서 코앞에서 매고 좋아요 로키 젠지 자 하나 잡고 찬 타이든 태민 백업 좋고요. 그러면 하나 괜찮아요. 시간 많아요. 젠지 켈렉스 프레 그렇습니다. 이제 피오 선수가 저쪽 창문에서 계속 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DJ 보이 하나 남았어요. DJ 자 아직 남았다. 네 갑니까? 끝났어요. 아 잡았어요. 끝났어요. 예 디지보이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세에 대해서 한번
두드릴 수 네.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젠지 진짜 엄청납니다. 화력. 젠지가 강령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엄청나게 좋은 비어 일어나. 성장을 네. 거두고 나가 일어나. 쓰러질 때가 아니다. 로키도 막 두 번 이상 네. 기절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피어도 방금 또 기절이고. 미국까지 그렇죠? 와서 누워있을 거야. 네. 정영아 일어나 이래야지. 네. 네. 승훈이 일어나. 일어나야지. 승훈아 싸워야지. 그렇죠. 예. 네. 상금이 40억이 넘었대.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일어나고 있어요. 상금 먹어야죠. 네. 네. 아 이게 걸쳐져 있긴 한데 TSM도 네. 근처에 있고 그래서 티오 네. 위치 되게 불안불안해 보이거든요. 젠지. GX도 네. 이 왼쪽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기 근데 때문에 젠지도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아요. 네 지금 네. 여기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오? 자 그럼 태민이 태민이 하나 오, 좋아요. 레오 끊어내고 티오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젠지가 움직입니다. 네. 피오 또 기절. 어 피오로 확실히 자, 됐고요. 자 던져서 던져서 자 선물 갑니다. 선물 받으세요. 자 좋아요 7차 만에 꽁 자 2등까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지금 두 명 기절 중인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4대1이 됐어요. 네 4대1입니다 아 태민 네. 태민 한번 그래서 태민 그래도 네 태민이 태민 지금 현재 4킬이거든요. 네. 이번 대회 정말 태민이 1킬이라도 네 1킬이라도 한번 데려가자 데려가자 아, 여기서 태민 데려갑시다. 어? 어? 아, 못, 못 데려갈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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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위에 캄포메타 시작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돌아오는 제네시 선수들이 있고요. 지금 VC도 있고 자 젠지가 네. 봐야 될 팀이 지금 두 팀. 그렇죠. 젠지는 지금 외곽 쪽에 아직도 진입 못한 적들이 있는 걸 알아서 최대한 늦게 이동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전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끊어먹어야죠. 네, 물론 이제 작전 이서클 중앙대처를 선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킬포인트 하나하나가 지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자 이런 거 계속까지 확실히 내, 아니, 네, 냈어요, 네, 냈어요, 냈어요, 냈어요. 1점 추가, 1점 추가. 하나 추가군 들어온 선수 네. 전부 다 못 들어오게 만들어줘야죠. 자, 변수도 다 체크하고 있어요. 꼼꼼합니다, 젠지. 네. 제네시 선수들도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장 외곽 쪽. 네, 그리고 날개를 활짝 펴서 이제 영역을 넓히려는 피오예요. 네, 피오 타임. 피오 선수가 피고요. 이렇게 광활한 활동 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역시 든든한 팀원들의 백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가 럼블러드를 쏘는 게 눈에 띄는데, 예. 나오고 있네요. 럼블러즈도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왼쪽 이거 페이지 클랜하고 여기 럼블러즈 싸울 때 나투스 빈체리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그게 나아 보여요. 네. 이전 페이지 쪽을 좀 봐주고 있는 태민 선수거든요. 네. 와 나투스 빈체리가 안 싸워주고 도망가요. 예. 그렇죠. 도망가니까 네.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으니까 젠지가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페이지 클랜에게 피해를 또 입힐 수 있어서 그쵸.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페이지 클랜의 동선을 압박하는 네. 형식으로 네. 간다면 라이벌을 직접 제거? 그렇죠. 그렇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뛰는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동. 네. 피오 봤어요. 봤어요. 차량 소리. 차체를 봤어요. 차체를. 네. 자 피오. 피오 이동한 거를 완벽하게 대응. 잡아야죠. 자 피오. 야! 피오. 피오. 그래서 바로 또 위치 바꿔주고. 자 아조지가 위쪽에서 수직에서 쏴주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젠지. 네. 자 지금 숨어야 됩니다. 각도 내주면 안 돼요. 자 연막탄 지금 뿌리면서. 보임 전멸. 네. 자 그래서 자 젠지 옵니다. 갑니다. 페이지 클랜 경쟁자를 직접 제거. 직접 제거. 네. 조마의 오마기다 시켰어요. 연막에 연막에 하나 있어요. 로키. 연막에 연막 하나 있어. 페이지 아웃. 젠지. 좋아. 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선두권으로 직접 제거. 네. 젠지 경기력이 미쳤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안쪽 아래쪽 남부를 정리했거든. 페이지를 정리했어요. 1라운드와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명 풀스쿼드 유지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가 나오든 간에. 어떤 흐름이 나오든 간에 허무하게 다 잡힐 일은 없어요. 네, 젠지 피오 확킬 1킬 추가. 그렇습니다. 1킬 추가. 피오 16킬 지금 킬수 1위로 등극하는데요. 네. 자 이러면서 자 전장을 좀 지배하고 있고요. 좀 약점 두 명 먼저 전진. 뒤에서 포탑 두 명 봐주고. 예. 젠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돕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가운데 라인을 선점하고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비 쪽을 바라보고 이런 선택 이것도 진짜 네 이거 기절로그 캐치했어요. 위치도 알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밀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가운데를 밀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피오! 피오 괴물! 기가 막힙니다. 젠지 자 잘 끊어내고 추가 킬까지는 9킬 젠지 쓰러 담아야죠. 젠지 무선 보여줘야죠. 자 이거 잘하면 이거 100점까지도 훌쩍 한번 네 자 넘겨야죠. 이거 젠지 우승 각 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퀸 우페가 알아요. 우펌 니코. 네. 자, 니코. 자, 90점 목전까지도 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지금. 우펌 위치 안 해요.
자 여기서 수류탄템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머리 보여 봤어요. 우측각 그렇죠? 우측으로 네. 돌면서 와 우측으로 좋아요. 자연스럽게 볼 수 있거든요. 다들 우측으로 더 돌면 있어요. 자 수류탄 조심해야 돼요. 좋아요 로키. 아 박정현. 자 이제 니코 잡으면 돼요. 자 니코 하나 좀 잡아내고 위에 있습니다. 와 벌써 5킬이에요 로키. 자 위에 하나 봤어요. 통합 10킬입니다.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힐링 스프레이. 그리고 게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여기서 싹 다 키스를 먹고 자 있어. 아예 스톱션. 네. 자 이거 바로 태민 선수가 우회 시켜주고 있거든요. 태민 올라가야죠. 태민 네. 올라가야죠. 태민 왼쪽으로 올라가야죠. 왼쪽으로 올라가야죠. 이길 잡아야죠. 태민 움직여야죠. 이거 네. 감지 못합니다. 자 이거 애써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감지 못하고 있어요. 나주 스미츠네. 지금 살립니다. 자 여기서 강영술 다시 발동. 네 부적. 자 이거 자 뒤에 로키 로키 뒤 봐야죠. 로키 뒤. 로키. 아 이거 나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태민의 우회를 봐야 됩니다. 발소리 들었어요 그걸. 자, 태민 발소리 잡아야죠. 들었습니다. 예, 나비 태민 꺼야죠. 나비 고개 일단 고개 먼저 태민, 왼쪽으로 태민, 더 태민. 왼쪽 한 발 더 왼쪽 한 발 더. 바퀴. 아 이거 확실히 욕심이 되지 말고 그냥 자, 예, 왼쪽 여기 키오 오른쪽에 날개 벌렸고 네, 얄쌍 살렸어요. 아 태민 무너졌어요. 맞죠. 그래도 피오 잡아내고 에스 모았습니다. 자 그럼 피오 남아 있어. 피오 자 북한 물로도이 경기력 자 잡아야죠. 글쎄요. 자 경기 스프리까지 해서 에스도 없으면 그래 에스도 혹시 예 아웃됐어. 네. 아웃됐고요. 자 이렇게 하면 혼자 3대1 한 명 기절이거든요. 네. 3대1 한 명 기절. 자 하지만 네, 피우라면 맵 화면에서는 네 지금 확실히 나비 인원 배치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굴곡이 있기 때문에 3명. 그래도 피우라면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자 피오 보여줘야죠. 네. 충분히 능력이 있고 자 여기서 1대3 세이브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이게 넘나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너먼트가 될 수도 있긴 네. 하거든요. 로키도 로키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피오도 한번 그때 상대 팀도 네. 나비였어요. 그렇죠. 네, 나비를 나 피오라면 네. 네 피오 네 아 수류탄 같은 게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없으면 믿어야죠. 피오라면 자 네. 로키. 얼마나 강력한지 와, 회전하면서 이거 도망간 거 보세요 지금 물기. 뒤에서 하나 있는 선수 끊어내네 세냐 세냐 토너먼트로 세냐. 자 라운드 원 피오라면이 얼마나 파이트. 진미인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피오라면 빅자리 자 하나 끊었어 하나 끊었어 피오라면 두 번째 라면 피오라면 뒤쪽에서 보고 자 맨막 보여주나요? 자 이게 2대1 구도예요. 약간 조심해야 돼요. 피오라면 할 수 있어요. 봐주고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나 돌아요. 잘했어요. 최종 우승팀이 가려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경기 미라마 어떤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미라마 보겠습니다.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포멜타를 네. 시작으로 몬테노에브 쪽으로 가네요. 그래서 이번 장장 자네 어느 쪽으로 합니까? 와 몬테노에보 이게 몬테노에보가 네. 아 와, 중심으로 갔어요. 몬테노에보 중심으로 이거 근데 말해. 선택을 네. 내리는 팀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몬테노에보 그 구역 안으로 네.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돌진해 버리면서 네.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나비가 둘둘 저 가는 길목줄 나비거든요. 아, 젠지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요. 네, 좀 싸요. 조금 불안해 보여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돌아가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제네시스가 네. 들어가면서 빈집이 하나 있는데. 네. 저 태민 바디 체킹을 통해서 한번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민 선수가 네. 지금 태민, 바디 그집, 체킹하러 그집, 가는 그집, 거거든요. QM이 가요. QM이. 자 바디 체킹하고. 네. 저기까지 들어 저기 에스더 선수가 이거 빠져나간 걸 봐줬어요. 에스더 선수가 봐줬어요. 에스더가 네 빈집 쪽에서 예.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 또 살짝 걸쳤습니다. 좋아요. 자, 몬테노에보는 무조건 걸리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걸리는데 얼마나 걸리냐가 걸릴까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걸릴까요?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아, 야, 이거 정말 말씀하신 그 반대로 위쪽으로 가네요. 자, 와. 그럼 또 누에보 저 자, 글자 이거... 쪽의 싸움이 네. 치열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하죠. 들어가는 맞습니다. 게 진짜 어렵겠는데요. 몬테노에보를 알뿐네요. 젠지는 걸어서 시가전으로 가네요. 승부. 자 정리되고 케이스 지금 포스 큰일 났어요. 포스 큰일 났어요. 자, 젠지도 큰일 났어요. 아 이거 다 큰일 난데요. 가죠. 에이스 포스는 그냥 승부를 걸었습니다. 네. 에이스 전멸이고요. 네. 하지만 네. 아 피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철벽이에요. 다시. 철벽. 지금 뚫을 키워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 에스도만 남았는데요. 젠지. 네. 아. 저 혼자 남은 상황이고. 예 많이 기절당해서 이게 수류탄. 날아오고 있네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순위 방어 어떻게든 순위 방어 네.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 1점이라도 네. 진짜 1점이라도 지금 예. 네. 아 에스도 끝났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13등으로 됐고 근데
파이팅 해야죠. 낙하에서 낙하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자, 이 싸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젠제 자기장 압박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초당 1 데미지이기 때문에 네. 여유는 있지만 앞에 벌어지는 그 전투 때문에 한번 숨을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젠지 지금까지는 풀스쿼드를 유지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공격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처에서 총소리 난 거 알고 지금 위치 보면 다리 그 도로 건너야 되고 그리고 자기장이 야속하게도 저 멀리 와 이게 페이지 클랜 집으로 잡혔어요. 와 이거는 뭐 저기 그리고 근처에 뭐 나비의 더블 클릭에 네 지금 서쪽에는 TSM 있고 아 진짜 좀 야속한데요. 어쩔 수 없죠. 네 싸울 걸 네. 그렇죠 노리고 그렇죠 잡아먹으면 소리나 오히려 그러면 네 경쟁자를 예 이번 판에 치킨 못 먹는다. 예. 그냥 최대한의 네. 효율을 발휘하자.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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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요. 자 남는 장사를 해야죠. 젠지 와요. 와서 싸웁니다. 싸워요. 자자자 템이 들어왔습니다. 아 로키 들어왔어요. 자 코앞에 있었어요. 코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비오가 잘라주고 내고 점수라도 자 몇 점이라도 가져가야 돼요. 1점. 자 S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뛰어오고 있고요. 예. 자 로키 선수가 지금 자기장 쪽에서 기절 중이거든요. 살기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고. 로키 힘들 것 같죠. S도 하나라도. 아, M16이 지금 제대로 파밍도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좀 많이 힘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위에서 좀 맞물린 상황이고. 자 S도 S도가 백태클 걸었고요. S도가 네 좋습니다. 포에 무너집니다. 흔들리고 흔들리고 S도 할 수 있는 최선 지금 S도? S도 한 번 더? 좋아요 좋아요 S도 한 번 더 그냥 가는 길에 네 자 구상도 없어요 예 백태클을 제대로 안 했어요 S도 S도 S도가 야 역시 젠지 최고의 백업 네 자 S도 선수 자기장에 지금 아웃되긴 네. 했습니다 근데 할 거 다 했어요 네 이거 PO 선수가 살 수 있는 활로를 활짝 열어줬어요 네 젠지 네. 현재 3킬 네. PO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팀들 막 죽어나가요 조금만 버티면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파리 아 이거 근데 지붕에서 맥시가 쳐다볼 수 있거든요 피오 네. 조심해야죠 아 이거 보고 있어요 안 걸려 안 걸려 안돼 잘하네 이거 잘하 자 식생이 하면서 절묘하게 간첩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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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후 일단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왔어요 바이디예요 지금 당장 죽진 않아요 이거 페이지 클랭이 피오 선수라는 거 직감했을 것 같은데요 네 힘을 좀 더 내나요 아하 네 피오는 정리됐습니다 아 그래도 두 개의 매치 연속 치킨을 차지했었던 젠지 에란겔 매치거든요 에란겔에서 대결 두 매치 전부 다 에란겔이에요 서머니를 시작으로 노보 쪽으로 갑니다 위 12시에서 이 5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 예. 이 정도면 일단 같이? 비행기 경로는 젠지 입장에서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안 돼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포위망이 아직 구축되어 네.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 포위망이 이렇게, 이렇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이거 위험한데요. 침착하게. 굉장히 네, 위험한데요. 나무가 있습니다. 자, GX 지금 이거 위험하네요. 아, GS가 매복하고 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역회전 해야 되지 않나요, 젠지? 와, 이거... 그러니까 뭐... 젠지 입장에서 진짜 최악인데요? 남서쪽 방향이 네. 동산이거든요? 네. 예. 와, 이거 전단 마크 당하고 있어요, 거의. 와, 근데 VC가 또... 그 아니, 경비 시스템을 지금 갖춰놓고 있어요. 아, 차량 소리... 아, 이거 어렵습니다. 역회전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자기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더 빨리 꽂혀 거기에다가 네. 자기장 때문에 좀 살아서 자 일단 들어왔어요 럼블러즈가 있어요 럼블러즈가 있어요 럼블러즈가 있어요 중간에 이동이 이거 어떻게 하나 살아요 자 뭐 어떻게라도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네 피오만 남았어요 피오도 어후. 자 그래도 아 정리됐습니다 아 스파크 이번 경기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직 가능성 있고 이번 경기 잘 풀어나가면 젠지가 우승하면 전세계 최고의 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4AM이 99점으로 1위, 젠지가 97점으로 2위, 페이지 클랜이 92점으로 3위입니다. 그렇죠. 이 탑3 위주로 옵저버도 또 집중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자기장은 강남 쪽에 한번 걸리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네. 자 이번에 네. 보죠. 저 위로 지금 올라간 네. 상황에서 젠지 강남 쪽으로 가고 있고 단 한 번도 저 오늘 경기에서 젠지 쪽으로 웃어준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저지대 도로 타서 네. 도로. 예.
저는 차라리 이렇게 걸렸을 때 외곽쪽 돌면서 젠지가 전투를 원하는 구도에서 할 수 있으면 이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끊어먹으면서. 네, 오히려. 하나씩. 네. 자, 요걸 이용하느냐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동선적으로 압박을 하느냐. 젠지의 선택. 네. 자, 압박을 하자. 차 타고 가요. 어, 오케이. 여기 싸움 붙었어. 우리 더 들어갈 수 있어. 어디로 가나요? 네,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요. 동선 제압. 자, 동선 제압이에요, 이거. 한 번 더. 멀어졌고요. 너희 붙었지? 우리 못 쏠 거야. 네. 과감한 판단. 자, 좋아요. 저, 동산으로? 예, 동산.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살짝 걸쳐 있고? 네, 네. 예, 도킹. 어차피 예. 저기 자기장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나와야 너희 돼. 나와야 되지? 완벽한 계산입니다, 젠지.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한 점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깊이 찌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멀리 퍼스 페이스가 자, 젠지 그래서 위치를 다시 한번 바꾸고 있어요. 아, 여기서는 사격감 피어! 피어! 자, 1점 있죠? 피어 캐스터! 캐스터 1점! 발가락 대차고 98점 됐습니다! 네! 하나와! 자, 젠지! 젠지! 지각해! 젠지! 젠지! 자, 1등 가나! 정인이 되면! 점수 역전! 지금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황 쪽으로 지금 몰고 가나요? 인생이 바뀝니다, 젠지! 자, 루크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루크. 피어. 자, 지금! 자, 외곽 쪽 돌고 있거든요. 자, 루크, 루크의 존재. 루크, 루크. 네. 문 뚫어버리고! 술차 넣어 100점이에요. 지금 젠지 100점. 네. 순위 바뀌었습니다. 지금 토탈링킹 나오고 있죠. 나오고 100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1위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살아 여기서 있고. 최종 성적은 자. 아, 이게 페이지 클랜이 살아있는 게 좀 네. 그렇긴 한데. 노력하시고 차량 타네요. 아, 이거는 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지금 엔토 제이스가 놀고 있거든요. 나무 깔려 있는 데로 갈 거 같은데. 나무 깔려 있는데. 네. 여기. 네. 여기서 네. 페이지 페이지 클랜 쪽에서는 생각보다 외곽 쪽 사람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페이지 위치 좋은데 이게 엔투스 에이스가 이쪽 지역에 사격각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네 만약에 네, 사격각이 안 나와요. 네, 사격각이 나온다고 해도 네. 연마탄을 뿌리고 한번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진지를 구축해 놨어요. 그렇죠. 추가 점수. 식생이 많다는 걸 지금 엄청나게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루크입니다. 루크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루크 뒤에서 와야 되는 엔투스 에이스 때문에 이게 내려오기 쉽지 않아요. 이거 젠지는 우승 괜찮아. 페이지 클랜의 위치만 알아내면 그렇죠. 거기에 승부수를 예 들어가서 던져보면 네. 되죠. 예. 맹장전 한번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젠지가 에이스 쪽 살짝 이동하는데요. 이거 킬을 좀 더 내면 확실하다. 네. 지금 와요. 자 소리 미키, 났어요. 미키에 미키에요. 느끼고 미키, 있어요. 미키. 느끼고 있어요. 피어 피어 피어. 아 저 위쪽으로 한번. 와 저희 기다시켰어요. 화킬 1점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1점 101점이 됐습니다. 젠지 굳혀 나갑니다. 최고 선택이고 추락까지 페이지 클램 속이 바짝바짝 탈까요? 지금 젠지가 점수 득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돕니다. 와 아까 말씀드렸죠. 젠지 이런 흐름 잡으면 네. 점수 잘 올려요. 과감하게 내셔서 자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자 자 미키가 대기 중 그렇습니다. 미키가 살짝 아래쪽에서 대기 중. 자 여기서 와 미키 와 일어나야지. 그리고 자 살릴 수 있나요? 안 돼! 뺏겼어요! 예! 자 마이크 선수 와서 정리 피워 죽었어요. 자 근데 자, 세 명. 과감한 투자였고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안 돼요! 우바 자 우바 안 우바한테 맞으면 안 돼요. 지금 자기장 페이지 클랜 1점 네 왔습니다. 그리고 통나무 쪽으로 들어가서 와. 더 버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왼쪽 아래에 있는 네. 저 이 그렇게 예, 그려져 있는 저 그렇죠. 위치에 로키 막혀 있어서 못 봅니다. 5킬 현재 젠지 5킬인 상태에서 3쿼드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네. 차라리 오빠 어디 봐 안 보여. 어디 봐 이게 대박이죠. 살릴 수 있지 않나요? 네. 살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퍼드 페이스 쪽으로 왔어요. 출타 조심. 암살자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자, 네. 그렇죠. 로키 살리러 네. 가고 네. 에스타가 방어해주고 일단 살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일단 네. 살려, 차근차근. 일단 살려. 여긴 한 명이거든요. 네. 어차피 상대도 못 나오거든요. 자, 연마. 네. 자, 할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거리. 위험해요. 멀리 갔어요. 네. 자, 연막탄이 하나 더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태민 쪽에 사격각이 안 나오니까 알파쪽으로도 이게 알파 살리고 싶은데 네. 알파카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살려도 된다? 그리고 로키 뛰어가는데요 지금? 자 이제 네. 살리러 왔어요. 알파카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했어요! 젠지에게 라이벌이 없으시죠? 그렇죠. 포스의 맞대결 저 케이서가 쓰러졌거든요.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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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더! 로키! 와! 기가 막히네 6회! 네 생존 포인트까지 얻습니다. 7등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20억짜리 한 방입니다. 예, 이쪽 지역은 또 지역이 굉장히 복잡해서 웬만해서는 적의 사격각에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에스노 좋았죠. 이 키스틱 20억짜리 젠지. 자 이제 같이만 가면 돼요. 페이지랑 같이만 가면 돼요. 그렇죠. 순위 상황 비슷하면 돼요. TSM 때문에 이미 킬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페이스크랜에게 역전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8킬이에요 네. 지금 8킬. 그렇습니다. 자 우리 페이! 중앙부승 데미커트! 아 예. 자 컴장 마무리 켜지나요? 자 마무리 켜지? 어! 퍼즈페이스 기절! 네. 퍼즈페이스 8킬! 자 이건 한 명 남아요. 한 명. 우바밖에 없습니다. 근데 옆집에 암살자들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거든요. 기다립니다. 여기서 칼을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총을 뽑고. 자 이거 우바만 잡으면 아 젠지의 이 흐름 물질을 젠지 엔딩 나오나요? 젠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젠지의 이런 기세 타면은 네. 아무도 못 말리는 팀이에요. 그렇죠. 이 35개 주인공 TK의 대표팀 에스터! 에스터! 기가 막힙니다. 자 쇠로 담았어요. 자 엄청나요. 지금 쇠로 담습니다. 지금 106점 외곽 쪽 완전 차이에요. 네.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와 젠지 역사를 쓰고 있어요.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오클랜드 아레나에서 네. 최고의 자리 꿰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PGA 2018 3인칭 젠지 골드로 우승한 이후에 네. 이번 PGC에서 또다시 우승을 차지하나요? 아, 자 지금 국회는 3명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로키 천천히 봐야죠. 로키 와, 3번, 아! 로키 로키 자 놓치지 않습니다. 어 에스더 기절. 자 에스더 자 네. 돌려 살릴 수 있는 위치. 자 서로 우, 서로 우바가 뒤에서 네. 나온대요. 자, 어 우바 와요. 우바 와요. 아 화킬은 당했고요. 우바가 자, 우바 와요. 자 우바를 우바. 잡아먹으면 네. 경쟁자를 직접 손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우바 잡아 우승해요. 안 돼 안 돼. 잠깐만 우바 왔어요. 우바 네. 잠깐만 우바 네 우바 하나 자 다섯 팀 아홉 명 자 네, 그래도 여기서. 자 로키 그래도 로키 네 한 명 남았죠. 로키가 모든 걸 이미 해결했어. 로키가 우바 들어오는 거 우바만 끊으면 돼요. 길리 슈트도 저 멀리 있고 우바. 있어요. 우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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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바. 잠깐만요. 이거 뭐 우바 네, 우바가 치킨을 먹지 않는 이상은 네. 네. 아, 안 돼 안 돼. 어. 아. 전지 어땠습니까? 차포 괜찮아요. 전지. 전지. 최고의 팀으로 600만 불의 상금 걸려 있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2019 PGC 우승을 차지하는 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젠지 엔딩! 팀 젠지로서 PGC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이 믿기지가 않아요. Oh, it's an unbelievable moment right now. 지금 이게 PGC에서 우승을 한 것이 본인과 본인 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계 최고의 팀이라 생각하고 저희보다 잘하는 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등을 하심으로써 약 200만 달러 정도의 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혹시 팀원분들에게 각각 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저희가 상금을 생각하고 이렇게 게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판 한 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했는데 그게 1등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좋고 행복합니다. 그럼 현재 이제 PGC의 챔피언이 되셨는데 예, 챔피언으로서 여기 보고 계신 관람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은 여기 오클랜드에 지금 저희 팬분이 뭐 몇 분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몇 분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젠지로 또는 계속 꾸준히 이어가서 여기 관객수 전부가 저희 젠지 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젠지는 네. 다수의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이 미국 오클랜드 아레나에서 전 세계 최고의 팀을 증명했습니다. 젠지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젠지 최고입니다. 젠지 화이팅. 젠지 최고다. 디케이의 최고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잘했어. 와 젠지 화이팅.